안녕하세요. 데뷔한 지 11년 차 10주년을 맞이한 정은지입니다. 에이핑크 정은지. 반갑습니다. 이런 인사를 오랜만에 해보네요. 자, 오늘은요, 제가, 폴라로이드, 이렇게 세 장이 있단 말이죠. 우리 떡밥에 굶주려 있는 우리 판다들을 위해서! 폴라로이드 꾸며보기를 하겠습니다. 아주 귀엽고 작고 아담한 아주 그냥 댕댕이들이 제 눈을 차지하는데요. 이거는 제 핸드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내 핸드폰 어디 갔어? 한치유 가져갔지? 한치유 내 핸드폰 가져가! 안 돼, 잘못 붙였다. 지구정보 지구로 잡아줘. 자, 다시 핸드폰 꾸미기를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데, 캠핑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장비가 다 있나요? 네. 캠핑을 하는데 설치를 해주시나요?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? 직접 해야 하나요? 직접 해야 하나요? 저는 캠핑이요. 캠핑이 더 좋습니다. 오! 저는 올 포유요. 많은 분들 앞에서 활동을 시작하기. 아씨, 말이 안 나오네. 나 라디오 DJ인데. 많은 분들에게 나서기 시작했을 때니까, 이제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때 나온 노래라서, 저한테 정말 정말 의미 있는 곡이라서, 네, 올 포유가 더 좋습니다. 저요, 차라리 리듬 타. 옷도 똑같이? 그러면 괜찮지. 왠지 알아요?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이에요. 그 모습이 여러분께서는, 우리 판다분들은 일반 대중분들은 처음 보셨겠지만, 저희는 숙소 살면서 매일 보는 게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. 저는 여름 운동이요. 아니지. 겨울 운동.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, 여름에는 땀이 빨리 달라서 좋고, 겨울에는 땀이 나는 게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좋아요. 이렇게 추운데 땀이 나다니. 다들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탱크탑에 레깅스를 입고 있다니. 약간 그런 뭔가 약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뭔가 개운함. 그리고 겨울에 땀 났다가 밖에 딱 나가잖아요. 그럼 갑자기 온몸에 갑자기 이렇게 냉방 시스템을 킨 것처럼 확 차가워지는데, 그 기분이 아주 표현은 상상에 맡길게요. 그것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데요. 그것도 따라하고 싶지 않지만, 그래도 만약에 둘중 하나 택기를 해야 한다면 저는 떡볶이 립스틱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이 도톰해지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,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떡볶이 립스틱이 아주 용이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 땅이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? 누가 이렇게 힘든 스트레스 받는 질문을 했을까? 면이랑 밥을 선택해야 돼요. 자, 생각했죠. 곱창전골을 먹었을 때는 그때 다르거든요. 곱창전골을 먹었을 때는 분명히 밥보다는 면인데, 근데 감자탕을 먹었을 때는 거기에 또 면을 넣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면을 선택하겠습니다. 왜 그런 질문을 지금 만들었지? 저는 감자탕 밥 있어야 되는데, 저는 감자탕이요. 곱창전골보다는 감자탕. 술이 같이 있으면 곱창전골. 나 원래 강아지 이렇게 안 그린다 하면 얘 따라 그리려고 했다가, 역시 강아지는 직접 그려야 맛있지. 판다들 미안합니다. 이게 판다들 주는 거예요? 큰일 났네.
그래? 이게 제 실력 아닌 거 아시죠, 여러분? 이건 실력이 아니고 그냥 판다들 생일 열 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선생이랑 덕생이랑 잘 살아가는 현명한 덕후 생활을 하기 바라요.